프리미어 기본 설명입니다. 편집을 하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작업에 필요한 영상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그렇지만 영상물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 창을 열고 주소창에 pixabay.com을 입력하고 상단에 비디오를 클릭하면 무료 영상 클립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영어로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거나 마음에 드는 영상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프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1920에 1080 사이즈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폴더 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운받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몇 개 클릭해서 더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위쪽에 있는 4개의 영상은 유료 영상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위주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프로젝트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설정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작업의 환경을 설정해 주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름 탭에 작업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이름은 영어나 숫자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쪽 위치에는 이 작업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C드라이브 또는 D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생성한 다음 폴더를 클릭하면 아래쪽 폴더에 폴더 이름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 선택 클릭, 위치 부분에서 경로가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메뉴를 보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고 렌더링을 빠르게 하는 장치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렌더러 옵션을 열었을 때 소프트웨어 전용뿐만 아니라 CUDA나 OpenCL 같은 머큐리 엔진이 검색된다면 지정해주면 좋습니다. 비디오나 오디오 설정은 작업 화면에서 보여지는 표시 형식을 수정하는 메뉴인데 기본으로 두고 가면 되고요. 스크래치 디스크는 비디오 테이프에서 영상을 캡처하거나 특수 효과를 렌더링할 때 만들어지는 파일 경로를 지정해주는 메뉴입니다. 인제스트 설정은 고해상도의 영상 원본을 편집에 용이하도록 작은 영상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프로젝트 이름 지정하는 것과 그 프로젝트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가능하다면 렌더러를 지정하는 것까지만 작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화면 왼쪽 상단을 보면 내 프로젝트를 저장할 경로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파일도 확인이 됩니다. 잠깐 프로그램을 내리고 아까 프로젝트 설정에서 지정했던 경로를 찾아가 보면 해당 폴더 안에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PRPROJ. 이 파일이 프리미어 작업 파일이에요. 앞으로 작업하게 될 모든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 파일을 열거나 불러와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리미어 화면 구성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는 패널이라고 불리우는 각각의 창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창을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널들이 각자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화면 상단에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패널의 목록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클릭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필요한 패널들만 열어서 화면을 구성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화면 구성이 있습니다. 상단의 학습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있는 이 각각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작업에 필요한 패널들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왼쪽 상단에 보면 이 패널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름 옆에 줄 3개 버튼을 클릭하면 이 패널을 분리하거나 또는 패널을 닫는 등 패널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패널 몇 개 한번 닫아볼까요? 클릭해서 닫고, 클릭해서 닫고,
패널과 패널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패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의 이름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 원하는 공간에 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 손을 떼면 이렇게 패널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패널의 이름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패널의 이름 부분에 올려놓고 손을 떼면 이렇게 겹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픽 작업 구성 화면에서 패널들의 위치를 바꿨어요. 다른 구성을 클릭하고 다시 그래픽 작업으로 돌아가 보면 바뀐 화면이 그대로 뜹니다. 다시 처음 형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화면 구성 이름을 클릭하고 오른쪽 줄 3개 옵션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구성이 초기화됩니다. 경계를 움직이고 패널을 닫고 또는 설정된 화면 구성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예를 눌러도 초기화가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보면 모든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은 조금 모양이 다르게 열려요. 열면 최대화. 이렇게 밀리면서 열리는 거를 다른 패널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면 오른쪽 이 줄 3개 버튼을 클릭해서 패널 그룹 설정, 스택 패널 그룹을 체크 해제합니다. 그러면 패널 모양을 이렇게 포개진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패널을 따로 분리하고 싶을 때는 옵션 클릭하고 패널 분리를 눌러주면 되고요. 분리한 패널들은 뭐 모니터가 두 개가 있다면 이렇게 별도로 모아서 작업을 진행하면 좀 더 넓은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화면 구성 말고 내가 직접 화면을 구성해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편집,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에디트 화면 구성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패널만 남기고 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메타데이터 패널을 닫아주고요. 오디오 클립 믹서도 닫아줍니다. 그러면 소스 패널과 효과 컨트롤 패널이 왼쪽 상단, 오른쪽에는 프로그램, 왼쪽 하단에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닫아주고 정보를 닫아주고 마커도 닫아주고 작업 내역도 닫아줍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닫아주세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는 프로젝트 패널과 효과 패널만 남게 됩니다. 옆에는 도구 툴이 있고요. 타임라인 그대로 두고 오른쪽 오디오 미터까지 화면 구성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화면 구성을 나는 계속 사용할 거다 라고 하면 상단에 윈도우 버튼 작업 영역,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화면 위쪽에 내가 설정한 화면 구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널들을 닫거나 화면이 구성이 달라진 경우에 최초로 돌리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 예, 또는 옵션에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오디오 트랙 믹서를 열어주겠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구성을 추가한 다음 패널 옵션, 이 작업 영역의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면 이제부터는 추가된 환경 구성 값이 기본으로 설정됩니다. 다른 패널들을 닫거나 화면 구성을 달리한 다음 더블 클릭으로 최초 화면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 믹서가 추가된 이 화면이 기본 설정이 되는 거죠. 패널을 닫고 클릭해서 이 작업 영역의 변경 내용 저장. 만들어 놓은 작업 환경을 삭제하고 싶다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 편집을 클릭하여 목록을 지정한 다음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 음악, 사진 등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소스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전에 프로젝트 폴더에 아까 다운받았던 영상 자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해당 영상들을 지정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아이콘 뷰 버튼을 클릭하면 크게도 볼 수 있고 목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파일을 지우는 방법은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우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하이를 불러오는 다른 방법은 프로젝트 패널 안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도 똑같이 불러올 수가 있고요. 또는 프로젝트 패널 안쪽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기 탭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윈도우에서 폴더를 열고 드래그 드롭으로도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니까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프로젝트 패널을 자세히 보면 제일 앞에 파일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이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패널이 조그매서 그렇지 패널을 좀 길게 열어보면 비디오의 크기라던가 이 파일의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의 사이즈는 동일한데 초당 이미지의 수가 좀 제각각이에요. 가능하다면 편집에 사용하는 영상의 크기와 프레임 레이트는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이 메뉴의 위치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름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정보의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을 하고 화면을 구성한 다음 파일을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는 시퀀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시퀀스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의 크기와 세부 속성을 지정하고 이 안에 여러 자료들을 넣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Ctrl N 클릭하면 시퀀스를 설정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프리셋들이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프리셋을 그냥 지정만 해주면 이렇게 설정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저희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최적화된 시퀀스 설정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편집 모드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줍니다. 타임 베이스는 초당 프레임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의 수가 많을수록 부드러운 화면을 연출할 수 있지만 용량이 커지고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0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는 영상의 가로 세로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Full HD 사이즈인 1920x1080을 입력합니다. 색상을 구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촬영 장비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리밍 환경에서는 1대1 스퀘어 픽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드는 영상 송출 방식입니다. 인터레이스는 한 줄씩, 프로그레시브는 한 장씩 주사하는데 인터넷 방송용이라면 노 필드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포맷은 타임라인의 시간 표시 설정입니다. 촬영한 오디오의 음질이 높은 경우에는 그에 맞게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정값을 높이더라도 소스 파일의 음질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랙에서는 시퀀스를 최초에 생성을 할 때 만들어지는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숫자를 입력하거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개수를 조절해 줍니다.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퀀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이 값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화면 왼쪽 사전 설정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퀀스 프리셋에서 커스텀 사용자 정의 폴더에 내가 방금 저장한 프리셋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시퀀스를 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만들어 놓았던 프리셋을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설정값을 클릭한 다음 사전 설정 삭제를 클릭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시퀀스의 이름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시퀀스 클립이 생성이 되면서 타임라인 쪽에 시퀀스가 열리게 됩니다. 시퀀스의 타임라인은 영상이나 음악, 이미지 등의 클립 자료를 시간의 순서대로 올려 편집하는 공간입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영상이나 이미지, 자막을 올릴 수 있는 비디오 트랙이, 아래쪽에는 음악을 올릴 수 있는 오디오 트랙이 보이게 됩니다. 비디오 트랙의 경우 위쪽에 있는 클립이 화면 앞쪽에 보이는 특성이 있고요. 트랙의 개수는 작업을 하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퀀스를 클릭하고 상단의 시퀀스, 시퀀스 설정을 들어가면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닫아도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열리게 되고요. 시퀀스는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장면들을 따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퀀스 안에 시퀀스를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스는 프로젝트 패널의 New 아이템, 시퀀스를 클릭해도 생성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퀀스 이름은 시퀀스를 생성했을 때 프로젝트 패널에 나타나는 시퀀스 클립의 이름입니다. 여기를 테스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테스트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시퀀스 01도 열려 있고 테스트 시퀀스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겹쳐서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시퀀스를 닫고 싶으면 이름 앞에 X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시퀀스를 열 때는 이 시퀀스 앞쪽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요.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을 수정하는 메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필요없는 클립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 파일에 저장.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보면 작업 파일 외에 프리뷰, 오토세이브 등과 같은 작업과 관련된 폴더와 파일이 함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